안녕하세요. 폴리마린 부 매니저 남편이 좋아입니다. 이번 주는 남해에 다녀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해는 왜 갔을까요? 바로 문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번에는 자칭 문신이라는 대표님이 실력 발휘를 해주기를 바라며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탈 카약은 캐치파워 백과 마코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해보는 카라반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새벽에 나가려고 했더니 바다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심해서 안정상 출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울이 잦아들어 두 선수님들이 넵튠과 올드타운을 가지고 런칭해 보셨답니다. 런칭에서 나가보니 안쪽 바다는 여전히 너울이 높아 안정상 다시 아쉬운 마음을 안고 들어오셨답니다. 낚시를 하러 와서 낚시를 못하니 서운한 마음이 크셨겠지만 대신 함께 온 가족들은 카약 교실을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올드타운 카약을 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걸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 여자분처럼 스탠딩 낚시는 할 수 없었지만 올드타운 카약을 타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걸어보았습니다. 이 영상 속 아저씨 따라해보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올드타운에서 일어서서 뒤로 가보았습니다. 러더를 내리는 대신 저는 던져놓았던 패드를 들고 맨 끝에 서보았습니다. 예! 이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엔 이 포즈를 도전해보아야 하는데 비슷하게 하고 싶었지만 어찌나 짧은지 무엇보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영상 속 아저씨는 잔잔한 호수에서 했지만 저는 물살이 느리지 않은 바다에서 빠질까봐 사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따라 해보았습니다. 이번엔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저도 따라한다고 했는데 무서워서 발을 안 띄고 하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올드타운 카약 부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셔서 선수에 서서 바운스 바운스 하시네요. 아, 이걸 과연 따라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없지요. 카약에 완전 사이드에 쓰셔서 이렇게 뒤집히지 않는 걸 확인시켜 주시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서볼 용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 앉아서 발장난만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뒤집히지 않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올드타운을 완전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장면. 사실 이걸 제일 따라 해보고 싶었는데 물이 너무 깨끗하지 않아서 이것까지는 도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핑계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게는 안전하고 부력이 좋다고 증명이 된 이 올드타운이 8월 10일 폴리마린에 입고됩니다. 올드타운 PDS 리즈 만나러 폴리마린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낚시를 못 나가서 함께 온 가족들이 신이 났습니다. 2인승에서 1인승으로 변신한 킹피셔 타는 멋진 조카님도 있었고요. 함께 온 예쁜 글로벌 형님 와이프님은 쭉쭉 잘 나가주는 호비카약도 타셨고요. 저희 아들은 힘차게 파도를 헤치고 나가면서 올드타운을 타네요. 이건 뭘까요? 항아리 바베큐랍니다.
TV에서만 볼 때 엄청 많나 보여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대범하라 형님과 언니가 먼 길 와주셔서 소원 성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항아리 바베큐는 바로 먹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먹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더운데 맛난 닭꼬치 구워주시고 계시네요. 바닷소리와 바닷바람과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이렇게 함께하니 정말 낚시 못한 아쉬움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바닷가 주변에서 주운 위험한 깨진 유리 조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자연에서 저희는 행복감을 선물 받는데 이런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여행 다녀오실 때 꼭 쓰레기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